왜? 교문 앞에 차 대고 기다리고 있다고. 알았어. 아, 왜? 엔주. Why took so long? I was dying for your call. I'm pregnant. Yeah, I swear to God. What the hell I'm gonna do? It's driving me crazy, but I've got no one else to talk about it. I want you beside me. What am I gonna do? What? 엄마가 운전기사니? 앞에 타면 누가 잡아먹어? 어디가 얼마나 아픈 거야? 이틀이나 학교 안 갈 정도면 많이 아픈 거 아니야. 일어나서 밥 먹고 병원 가자. 엄마가 죽 끓여놨어. 몰라! 얘가 진짜... 얼른 일어나. 어서! 엄마 말 안 들을 거야? 일어나, 병원 가게. 아, 싫어! 이게 뭐가 싫어! 병원 가자고! 얼른 일어나서 옷 입어. 어서! 아, 진다는데 정말 왜 이래! 진다고! 나 좀 내버려 두라고! 너 미쳤어! 정말 왜 이래? 어떻게 엄마한테 이래? 그래도 엄마 요즘 살기 싫어. 정말 똑같이 왜 그래? 너도 꼭 너 같은 딸 낳아서 키워봐. 미안해. 고마워. 혹시 엄마한테 뭐 할 말 있어? 그래, 해봐. 무슨 얘기든지 괜찮아, 해봐. 괜찮다니까, 엄마한테 못할 말이 어딨어. 이게 뭐야? 엄마, 나 임신했어. 뭐? 나 아기 가졌다고. 병원에 갔는데 낙태는 못 자겠어. 아, 어떡해. 이게 무슨 소리야? 임신이라니. 병원이라니. 말을 해봐.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야? 나 아니지. 그치? 누구냐고 묻지 않을게. 엄마가 병원 예약해 놓을 테니까 학교 끝나고 같이 가.
나도 병원 가봤다고 했잖아. 못하고 나왔다고. 무조건 못하겠다는 소리만 하지 말고 생각을 좀 해봐. 점점 배불러 올 텐데 어떡할 거야? 아빠랑 할머니랑 친구들이랑 다 어떡할 거냐고.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낳는다고 쳐. 낳아서 어떡할 건데. 네가 아이 키울 수 있어? 모르겠어. 그치만 수술은 못하겠어. 못하는 게 어딨어. 하면 하는 거지. 내 뱃속에서 심장이 뛰고 있는 거 봤는데 어떻게 수술을 해? 그 작은 게 팔딱팔딱 뛰고 있었어. 여기에서 심장이 뛰고 있었어. 근데 어떻게 수술을 해? 엄만 내 맘 몰라. 엄마가 네 맘을 왜 몰라? 반쪽이라고 생각했던 남자친구는 곁에 없고 혼자서 임신이란 사실 알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지 엄마 다 알아. 엄마 그 생각을 하면 미칠 것만 같아. 엄마가 진짜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널 혼자 두면 안 되는 거였는데. 엄마 병원까지 혼자 가는 것도 얼마나 무서웠을지 다 알아. 수술 못하고 뛰쳐나온 거 충분히 이해. 오빠가 그걸 모르겠어. 그치만 넌 혼자가 아니야. 엄마가 있잖아. 엄마가 옆에 있어줄게. 이번엔 괜찮을 거야. 진짜야. 엄마만 믿으라니까. 내려. 엄마, 나 도저히 못하겠어. 또 왜 이래? 엄마랑 같이 가면 괜찮다니까? 아니, 학교에서 계속 생각해봤는데 자신 없어. 그냥 갈래. 여기까지 와서 무슨 소리야? 어서 내려. 진짜 이럴래? 못하겠다니까. 싫어. 엄마 말 좀 들어. 아, 싫어. 싫지 않고. 엄마랑 약속했죠? 아까 보셨지만 태아 크기 정상이고 심장 박동도 좋아요. 입더 심해져서 힘들 수 있는 시기니까 어머니가 잘 챙겨주세요. 나가면서 다음 예약 잡으시고요. 네. 먹고 싶은 거 없어? 집에 가는 길에 먹고 가자. 없어. 손가락질한 거예요? 네? 방금 손가락질하고 수근 댔잖아요. 무슨 얘기했냐고요? 말을 해봐요. 네? 죄송해요. 실은 사모님 코트가 너무 예뻐서요. 그 코트 비싼 거죠? 어디서 사셨어요? 좋겠다. 언니 이쁘단 소리 들어서. 섣부른 소리 하지 마. 엄마가 지금 그런 소리 좋아하게 생겼어? 냉면 먹고 가자. 냉면 먹고 싶어. 삼성동에 우리 자주 가던 데 있잖아. 거기 가고 싶어. 더 먹을래? 아니. 그럼 갈까? 엄마, 나 좀 도와줘. 뭐? 엄마 누구보다 내 심정 잘 알잖아. 엄마가 안 도와주면 누가 날 도와주겠어. 세라야. 엄마가 볼 땐 내가 그냥 어린애 같겠지만 나도 나름대로 고민 많이 하고 결정 내린 거야. 나중에 후회하기 싫어서 이러는 거라고.
엄마 유경 언니 가졌을 때 생각해봐. 그때 누구 한 사람이라도 엄마 편 대해주고 도와줬다면 어땠겠어? 그런 말 소용없어. 가자. 엄마 유경 언니 낳은 거 후회해? 유경 언니 안 낳았으면 더 행복했을 것 같냐고. 그러니까 좀 도와줘. 응? 너 정말 아이 낳겠다는 결정 후회 안 할 자신 있어? 아까 간호사들 시선 힘들었지. 배불러오면 분명히 그거보다 몇십 배는 더 힘들 거야. 그런 거 다 이겨낼 자신 있냐고. 응. 참고 견딜 자신 있어. 도와줘. 미안해. 엄만 참고 견딜 널 볼 자신이 없어. 가자. 할머니, 밥 먹기 전에 할 말이 있는데. 그래? 뭔데? 설아야, 엄마랑 얘기 좀 할래? 엄마랑 할 얘기 없어. 이게 뭐야? 입양 동의서? 뭐라고? 입양? 세라야, 이게 뭐야? 할머니, 아빠, 나 임신했어. 뭐? 아기 낳아서 입양 보낼 건데 난 미성년자여서 부모님 동의서 필요하대. 원래 엄마가 아빠 사인까지 받아주기로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는 믿을 수가 없어서 직접 받으려고. 왜? 뭐 줄까? 아빠랑 할 얘기 있어. 우리 공주님 아빠한테 할 얘기가 뭐야? 아빠, 내가 미국 가서 앤디로 부모 만나보면 어때? 뭐? 내가 직접 가서 설득하면 동의서 써줄지도 몰라. 앤디한테 아무 피 안 가는 일이라고 잘 얘기하면 될 수도 있잖아. 아빠는 그게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는데. 왜? 지금 네 몸 상태가 비행기 오래 타긴 무리야. 네가 간다고 꼭 동의서 써준다는 보장도 없잖아. 앤드류한테는 전화로 충분히 설명을 했을 거고. 안 그래? 다른 방법 생각해보자. 알았지? 앤드류네 부모님이 입양 동의서 못 써주겠대. 차라리 연락 안 되면 행방불명이라고 서류 내면 되는데 방법이 없어. 그래?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? 아빠가 앤디로 부모 만나면 안 돼? 내가? 응. 아빠가 만나서 설득하면 어떻게 안 될까? 부탁할게. 근데 세라야, 아빠도 안타까운데 그건 아빠가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야. 왜? 그렇잖아. 내가 네 의견 존중하는 것처럼 그쪽에서는 앤디로 의견 존중할 텐데 앤디로는 아이 낳는 거 반대라며. 그쪽 부모들도 많이 생각하고 내린 결론일 거야. 생각 못한 일이라 아빠도 많이 당황스럽네. 그치만 네 생각 존중한다는 거 변함없어.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같이 고민해보자. 물론 아빠는 네 결정대로 따를 거야. 세라야, 뭐해? 나와서 밥 먹어. 밥 먹어. 그럼 먹고 싶을 때 얘기해. 생각 못한 일이라 아빠도 많이 당황스럽네. 그치만 네 생각 존중한다는 거 변함없어.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같이 고민해보자. 내가 직접 가서 설득하면. 지금 네 몸 상태가 비행기 오래 타긴 무리야. 우리 딸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. 이거 놔. 이거 놓으라니까. 이거 놓으라니까. 놔. 이거 놔. 아빠한테 용돈 달라더니 그걸로 미국 갈 생각을 해? 아빠도 나한테 거짓말하고 앤디를 부모 만나러 왔다잖아. 그건 난 널 생각해서 그런 거야. 됐어. 내 의견 존중한다더니 겨우 이거야? 아빠 정말 미워. 싫어. 골다 보기 싫어. 이세라, 너 정말. 이서 치워. 나 건드리기만 해. 경찰에 신고할 거야. 그게 무슨 소리야. 아빠를 경찰에 신고해. 네가 못할 것 같아?
여기 파리 먹는 거 봐! 한 번만 더 이러면 진단서 갖고 임산부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! 그러니까 다시 나 건드리지 마. 알겠어? 요즘 애들 지 부모며 선생이며 마음에 안 들면 경찰에 신고한다는 소리 신문기사에서 봤지만 내 딸 입에서 저런 소리가 나오다니. 세라한테 여권이랑 카드 빼서 그리고 집 밖에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당신이 지켜. 네. 그러고 보니 세라가 애 낳겠다고 오기는 것도 모자란 여전인가? 안 그래? 유기농 채소라더니 샐러드가 달고 맛있네. 많이 좀 들어? 네, 먹고 있어요. 어머니도 많이 드세요. 그건 그렇고 도대체 세라 언제까지 저렇게 냅둘 거야? 아본 바쁜 거야 잘 알지만 세라 일부터 해결해야지. 좀 있으면 배불러 올 거 아니야. 누가 보고 알아채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? 걱정 마세요. 억지로라도 끌고 와서 해결할 거예요. 그래. 저대로 놔둬선 안 돼. 여보, 세라 말이에요. 억지로 그런다고 될 일 아닌 것 같아요. 자기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잖아요. 우리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게 어떨지. 당신 미쳤어? 뭘 진지하게 생각해? 중학생 딸이 임신해서 애 낳겠다고 오기는데 그걸 진지하게 생각하자고? 세라 얘기도 일리 있어요. 나중에 죄책감 시달리느니 본인 선택 존중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. 그걸 말이라고 해? 왜?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처지인 딸 보니까 그때 생각나? 여보. 난 내 딸 당신같이 가증스러운 여자를 키울 생각 없어. 알아?